이거 오늘 점심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점심이 아니라 아침이지. 오늘 아침 아이스 아메리카노. 점심은 그냥 굶고 물 먹어야 돼요. 아침 아이스 아메리카노. 지금 홈플러스 왔는데 여기는 밖에 카트가 없는데 따로 있는 그게 없어가지고 집에서 챙겨온 거 이렇게 병에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다니거든요. 알콜을 챙기고 다녔는데 요거 지금 뿌렸고, 그다음에 손 소독제 이거 손에 덜어 쓰는 건데 이거 손에 좀 뿌리고 가야 될 것 같아. 고객 여러분이 안전사고 일어났는데 우리 곳 금융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따로 카트를 가져가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카트를, 카트가 되게 귀엽네. 아, 이거 다 떨어져서 사긴 해야 되는데. 테이프 클리너. 테이프 클리너. 우리 집게 크게 몇인지 모르겠는데. 6개짜리? 6개짜리 얼마지? 1900원. 집에 있는 거 이거 다 떨어져서. 박스 테이프로 뜯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 이게 편하니까. 이거 다 써가니까 이거 하나 사가야겠다. 이거 하나 사야지. 테이프 클리너. 와, 이거 투명 캐리어 진짜 이쁘다. 신기해. 나 얼마 전에 캐리어 샀는데, 친척 결혼식에서 부산 간다고 캐리어 샀는데, 결혼식이 미뤄졌죠. 비행기까지 다 예약했는데, 아빠가 말을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수수료 물었어요. 완전 꼬질꼬질이다. 나도 이렇게 이쁜 걸 집에 달아놓고 싶지만 나중에 다 짐이죠. 지금도 우리 집에 너무 짐이 많아가지고 버려야 돼. 버릴 게 한가득이야. 진짜 예쁘다 이 물. 어른 거보다 이게 애들 게 더 이쁘네. 이게 더 이뻐. 이게 잘 때 더 기분 좋은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 귀여워. 이쁘다. 어, 색깔 진짜 이쁘다, 근데. 귀여워, 고양이. 야옹. 아이가 야옹 하네. 토끼도 귀엽다. 토끼, 고양이. 우리 집에 오면 송이 털이 잔뜩 박히겠지? 귀엽다. 토끼도. 근데 이거 진짜 귀엽다. 애기들은 좋겠다. 이렇게 귀여운 거에 앉을 수도 있고. 너무 귀엽다.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허리 찼어요. 진짜 온다, 진짜 온다. 진짜 쌩얼인 거 티나게 얼굴 피부도 이렇게 더러운 거야. 밖에 날씨인데 너무 좋다. 땀이 나가지고 앞머리 그냥 옆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독제를 못 찾았는데 여기 있네. 소독제. 소독제 이렇게 잘 뜯어. 벌써 12시인가? 12시에 알람 울리네. 벌써 12시야. 빨리 장 보고 가야겠다. 2시에 서클 대하니까. You're listening to Social Club Day. 이제 12시니까 빨리 장을 보고 2시에 서클 대로 들으려면 1시간 안에 장을 봐야겠죠. 계란은 있으니까 우선 시금치하고, 그럼 시금치는 한복만 사면 되겠다. 이게 저번주에 좀 산 것도 있어가지고 이번주는 이렇게만 사면 돼요. 적어놨으니까 빠르게 사야겠다. 솔직히 샐러드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맛이 없어. 이거는 샐러드 소스도 안 돌리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짱 커. 겉잎도 많이 없는데, 겉잎이 많이 없는데도 크고 좋네. 이렇게 해서 양상추부터. 평소에 야채 먹지도 않는데 되게 많이 사네. 지금 당근이 다 비싸네. 그나마 좀 싼 게 세척 당근? 세척 당근이 좀 싸네. 이번 주는 세척 당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이 근데 이렇게 통으로밖에 안 파네. 벌크 안 팔고. 얼마야? 10,000원. 너무 많은데? 사과도 너무 많아. 지금 이 사과도 4개 들었는데 9,900원. 철이 아니어서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사갈까? 퀵 애플. 아보카도 칼도 있어. 오. 많이 익어서 그런가? 색깔 보면 좀 많이 익은 것 같긴 한데. 열어볼까? 아직 덜 익었는데? 이거밖에 없나, 아보카도? 아보카도 이거 하나밖에 없네. 아보카도 이거 사가야지. 소고기, 그 다음에 닭가슴살, 요거트, 햄 사면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마트에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침 일찍 오기도 했고. 아침 일찍 아니지, 12시 넘었으니까. 대부분 마트에 안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고기가 되게 싸네요. 저번주에. 예. 저번주에 되게 싸요. 저도 생활 좀 해서. 네. 저번주에 이마트 갔을 때가, 이마트가 4,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여기가 고기가 더 싸네. 우와, 진짜 싸다. 이거 하나 사가면 딱 될 것 같은데, 딱 세 덩이에 딱, 그라운드 했을 때 600g 정도? 시식이 먹고 싶지만, 오늘 점심은 물이에요. 굶어야 돼요. 시식은 안녕. 슬라이스 햄. 이게 슬라이스 햄은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조금 더 싸네요. 그래, 이거 사야지. 허브 닭가슴살? 훈제? 가격은 둘 다 비슷한데 유통기한이 5월 1일까지. 그럼 이번에는 훈제를 먹어보자. 닭가슴살 하나. 이제 무지방 요거트만 사면 돼요. 근데 무지방 요거트가 거의 없는 것 같아. 여기는 그것도 없네. 자체 제작 상품도 없어, 요거트가. 플레인을 사겠습니다. 24일까지. 그 전까지 먹을 것 같으니까 요거 하나 사야지. 지금 장을 다 본 것 같은데. 아, 라면 진짜 짜파구리 너무 먹고 싶어. 짜파구리 얼마냐? 너구리하고. 근데 왜 여기, 아, 짜파구리 저 있구나. 나 13일 끝나면 저는 이제 짜파구리 해 먹을 거야. 짜파구리. 맛있겠다. 안남미가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다이어트 할 때. 안남미? 근데 안남미가 안 보이네. 오뎃살. 제가, 먹어본 쌀 중에서 오뎃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구 오뎅이가 맛있는데, 양구는 이제 오뎅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철원 오대살을 사 먹고 있어요. 뭐 철원이나 양구나 뭐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약간 찰져서 맛있어요. 중국 당면이 파네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중국 당면 하나 사가야지. 인터넷에서 사면 비싸니까. 지금 이제 1시가 넘었네요. 빨리 집에 가야겠다. 1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집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계획이 없던 거를 이렇게 세 개나 샀는데 그래도 여기 온 김에 사는 거지. 2주치 장보기가 끝났습니다. 엄청 많이도 샀네. 작년에 여기서 크리스마스 트리 찍었는데 봄에는 이렇게 꽃을 이렇게 심어놨네요. 근데 지금 너무 손이 무거워. 장보고 진짜 무겁다. 빨리 집에 가야겠다. 진짜 무겁네. 꽃은 진짜 이쁘다. 당겨서 한 번만 찍어볼까? 와우, 이쁘다. 영혼 없음. 꽃 진짜 이쁘긴 한데. 빨리 집에 가야겠다. 장붕게 너무 무거워. 이게 오늘 점심입니다. 물 많이. 네, 집에 딱 맞게 와가지고 소쿨대를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와, 소쿨대!